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수 스페인어 쏠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 현지인들이 즐겨 쓰는 어떤 감탄사를 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표현부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Hostia 또는 복수형으로 Hostias 한번 더. 오스티아. 한번 더. 오스티아스. 오케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Bien.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스티아. 요거 단어 아마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가톨릭 종교에서요.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 성당에 가면 신부님들이 주시는 이렇게 약간 하얀색 빵은 아니고 얇게 이렇게 펴져 있는 그거 있죠. 그게 원래 스페인어로 오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감탄문으로 쓰여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 일단 첫 번째가 놀랄 때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맨 처음에 썸네일에도 뭐 헐, 혹은 악 하거나 와씨 이렇게 할때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좀 짜증이 나거나, 그렇죠? 막좀 답답하거나 이럴 때에도 좀쓸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제 오스티아, 오스티아 쓰실 때 주의할 점은 굉장히 조금 인포르말, 아주 좀 캐주얼한 격식을 갖추지 않은 표현이고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 쓰지 않도록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많이 써요. 스페인 친구들이 있다면, 혹은 스페인에서 생활 중이시라면, 오스티아, 오스티아스 하는 거 너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랑 만약에 가장 좀 비슷한 느낌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제가 썼듯이 그냥 우와 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와씨 하면서 뭔가 이렇게 쌍시옷이 같이 나오는 느낌의 정도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스페인어 콘텐츠, 한번 드라마 이런 거 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마 오스티아 분명히 한 편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봐요. Nos vemos. Ciao, ciao.